그럼 이제 뭐 인간만이 이제 할수 있다고 하는 뭐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예.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되게 창조성이 뛰어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사람들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창조성이 뛰어난 것만 살아남고 다른 건다 죽을 것이에요. 그렇게 네, 하죠. 네, 정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법대 가면 쫄딱 망한다고 그랬죠. 네. 그죠? 이제 판사도 없어지고 로이어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내가 뭘 치면은 네. 전부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게 네. 이제 법원에 가져갈 거 서류 해가지고 거기다 지가 사인만 해가지고 그죠. 법원에 갖다 내고 이메일로 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거 변호사가 그죠. 받아서 네, 그쵸, 주고 그쵸. 뭐 예. 해준 거를 대신 다 해줍니다. 그쵸, 그쵸. AI가 다 해줘요. 이미. 오. 특히 미대, 음대 이런 네. 것들이 사라져요. 오. 미대, 음대.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게 네. 화가예요. AI 화가가 버토라는 AI 화가인데 네, 네. 그림 하나에 12억을 받아요. 요놈이 12억. 이걸 AI가 그린 거예요? 예, AI가 그린 거예요. 야. 요것도 지금 AI가 그린 거예요. 버토가 와. 그린 거예요. 버토라는 AI가. 요것도 버토가 그렸어요. 자, 이것도 버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네. 요 추상 화가가 되었다가 그죠? 네. 뭐 사실 화가가 되었다가 르누아를 야. 그렸다가 뭐 피카소를 그렸다가 온갖 걸 다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이 화가이면은 하, 내가 진짜 고민 고생해서 그쵸. 6개월 만에 이 작품 하나 만들었어. 그쵸. 근데 얘들은 하룻밤에 50개, 100개를 그려내요. 순식간에 얘들이 그려내거든요. 굳이 커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 동양화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동양화는 못 그려. 여백의 미가 있어. 네, 네, 그쵸. 그죠. 네, 그쵸. 서양화는 꽉 채움되니까. 네. 근데 동양화는 안 될 거야. 근데 동양화를 그리는 로봇도 나왔어요. 얘 보세요. 얘가. 이게 동양화까지 그려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그죠. 또 이제 음대를 가면, 네. 음대를 가면, 사람이 막, 그죠, 음악의 악보를 배워서 띵동띵동 네.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연습하는데, 사람은 그래도 먹고 자고, 그죠? 네. 배도 고프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저렇게 서가지고,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연습을 해요. 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네. 계속해서, 어느 게 낫겠어요, 그죠? 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야. 이미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얘들이 어디에 콘서트에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컨덕터의 지휘자가 너 정말 연기 잘했어, 연주 잘했어 그러고 감사하고 네. 악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정도로 이미 로봇이 그죠? 악기를 다룬다. 같이 연주를 한 거군요, 이미. 그렇죠. 연주한 거예요, 아까 그거. 알겠습니다. 예. 야. 그래서 뭐 네. 놀라웠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냥 아까 뭐 어떤 걸 뭐 볼케인을 물어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면은 그걸 얘기하면 되니까 예. 쉬워 보이는데 예.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뭐 기존에 뭐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니까 그거 어디 신문에도 났는데 그죠? 네. 엘비스 프레슬리 네. 음악을 자꾸 들려줘요 인공지능한테. 네. 네. 그러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지 않은 그죠? 네. 새로운 것을 얘가 금방 아. 작곡을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소리까지 해가지고 야. 그대로 내놓는 것처럼 네. 르누아르 그림을 자꾸 보여주면 르누아르처럼 그려요. 그래서 아. 온갖 그림을 얘가 이미 다 봤어요. 지구촌에 있는 걸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림을 그죠. 이 저 주인은 이런 그림 좋아해라고 해서 씩 그려주고, 쟤는 이런 그림 좋아해 아. 그려주고, 뭐 예, 다양합니다. 예. 그 이제 국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예. 입법을 하는. 예. 이제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봐서 놀라웠던 게 이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국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2016년에 저희가 네. 그 로봇 한, 그죠? 핸슨을 네. 줄여가지고 한이라고 했어요. 한, 네. 로봇 한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데려왔냐면 국회의원 김부겸, 네. 총리하셨던 김부겸이 데려왔는데 물어봤어요. 네. 앞으로 국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사라집니다. 쓸모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네. 1년 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해버려요. 우리는 편견도 없어요. 우리는 뭐 먹여 살릴 자식도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네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굉장히 편견이 없고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네. 그러므로 삼권분립이 필요 없어요. 왜?
상권 분립은 자꾸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예. 우리는 욕심이 없으니까 분리해서 상권 분립이 필요 없어요. 야.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는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니까 정치 손대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AI가 그죠.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최초로 의원이 이제 한 명 AI로 예 AI로 넣어줬고요. 네. AI가 법정에서 이제 판사 대체하는 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입법 판사. 사법을 다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네. 판사를 가장 먼저 대체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판사는 그 이런 거죠. 가령 이제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살인이죠. 뭐더 네. 살인인데. 네. 아주 끔찍한 상황에서 몇 세 이하의 아이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네. 동강이를 내서 가령 그 시체를 네. 어디에다가 유기를 해서 네. 동강이 낸 거, 그다음에 유기한 거, 뭐 네. 이런 거 몇 가지 단어, 그죠? 어휘만 집어 넣어서 뚝 돌리면 네. 전 세계 이렇게 살인한 놈들의 평균 형량은 38.4년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판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판사가 딱 보고 아 쟤는 정말 멋지게 생겼네. 아이고 원래는 네. 30년 때려야 되는데 네. 5년만 때리자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판사가 제일 먼저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AI 판사가 대부분 다 들어오고 와. 지금 가장 많이 AI 판사 네. 나도 미국에서 저도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AI 판사하고 재판해봤어요. 진짜요? 이미 예예. 예. 그리고 위챗 같으면 위챗 같은데 알죠? 중국에서는 네. 300만 건을 그죠? AI 판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AI 뭐 판사가 활동을 진짜 하고 있나요? 없어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예,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굉장히 좁으면서 그죠? 배척을 많이 하고 네. 아직까지 그 일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AI가 판결을 하거나 이미 국회에 그죠? AI가 들어와 있거나 이런 나라가 한 네. 40몇 개국이 돼요. 디지털 공정성 해가지고 그죠? 이미 이게 AI e-discovery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사법 절차의 핵심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유럽 의회 그죠? 네. 네. 연구 문서화 센터라는 게 있어요. ECPRD라는 네. 곳에서 이미 2019년부터 쓰고 있어요. 네. 에스토니아에도 그죠? 이미 이거 다 세미나에 쓰고 있고 미국 하원 법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네. 네덜란드의 하원 법안 어떻게 하고 도쿄에도 지금 이미 비디오 검색 이런 거 정부 회의록 등은 특히 의사당에 에스토니아에 제일 먼저 한 8년 전에 시작 AI를 사용한 것은 의사당에 가면은 이쪽에 있죠. 양쪽에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딱딱딱딱 타자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그 빨리 받아 적어요. 스테노그래피를 빨리 이게 속기사. 네. 그죠? 그거를 전부 AI로 다 뒤집어 바꿨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막 중간에 가다가 잡소리 할 생각이 그죠? 아이고, 뭐. 우리 보이프렌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치다가 사람은 AI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AI는 국회의원의 말이 다 끝나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람이 친 거는 다리다 들여다보고 그죠. 또 다시 보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틀렸나 뭐 글자 같은 거 어떻게 잘못됐나 뭐 네덜란드. 그래서 가장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데가 여기 있죠. 네. Innovation at IPU. 네네. .org에 들어가면 어떻게 각국의 의회가 AI를 활용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미 하원에 쓰고 있고 일본에서 그죠 이렇게 국립정책대학원 뭐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고 네덜란드 하원 브라질 하원 뭐 등등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나를 대표하라고 찍어줬는데 나를 절대로 대표하지 않아요. 그쵸. 지만 대표하죠. 그쵸, 지 친구, 그쵸. 지 가족, 예. 지 무리, 그룹을 그쵸. 대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의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어놨어요. 저놈이 저 돌아다니면서 그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네. 지 좋으려고 지휘를 하는 건지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EU 같은데 이미 이런 거 프로그램을 AI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쟤는 자기 사촌이 그죠 뭐 CJ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네 저기 편드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판단하도록
이게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인도 같은 데도 굉장히, 인도는요, 굉장해요. 인도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국회의원이 6천 명인가 막 그래요. 오. 그 6천 명인데 네. 인구는 또 13억 얼마나 네, 많아요. 인구 많죠. 예. 지역구는 얼마나 많아요. 네. 거기서 각자 다른 법안을 그쵸, 만드는데 예. 그 법안을 사람이 들을 시간도 그쵸,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 AI가 다 합니다. 아, AI를 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데는 AI 판사를 교육시키는 이런 네. 프로그램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아. 온라인 과정이 다 있어서 교육을 시켜요. 사법 의사결정. 이 사람들이 그죠? 유네스코의 미주인권재판소 하면서 네. 이렇게 훈련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온라인 과정이에요, 지금 AI. AI의 판사 네. 또는 뭐 AI의 그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들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쳐요. 우크라이나가 그죠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이게 사법 시스템에 AI를 도입을 가장 빨리 막 했었어요. 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겠죠. 이제 AI가 그죠 의회도 의사관도 다 부서졌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얘들이 지금 막 모든 결정을 의회에서 네. 국회의원들 대신에 AI 사법 시스템을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굉장하죠. 아, 그러면은 그냥 뭐 AI 의원이나 AI 판사라는 게 그냥 이제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진짜 아까 보여주신 그 휴머노이드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형태예요? 예, 그래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네. 사법개혁 AI 판사 법원 이게 네. 중국이거든요. 이게 네, 네. 아까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죠? 신체 언어를 분석하는 로봇이 나와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겠죠. 네. 처음 초창기에 나오면 그죠? 네. 한 50년 후 또는 뭐 20, 30년 후 우리는 항상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50년 네. 후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한 20년 후만 되면 이제 정말 경찰 한 놈도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검사업 전 필요 없어요. 애들이 신체 언어로 완전히 분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정확도가 99%라는 거죠. 딱 보고 아, 요 놈이 범인이네. 네, 네. 요 놈이 범인이네.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제가 네. 보여주면 중국에서 네. 핸드폰에서 네. 얘가 송사를 걸은 거예요. 얘한테. 네,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티격태격 그죠? 네. 판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00만 건을 다루었어요. 위챗입니다. 위챗. 위챗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이런 기능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능이 있어가지고 2017년부터 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네. 자, 요게 있죠. 요게. 요게. 요게 지금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AI 판사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앉아 있는 건가요? 예,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요거는 네. 영상이에요. 영상, 저는. 영상. 그렇죠. 아, 요거는 진짜 사람이죠. 네, 핸드폰에 그쵸, 나오는 그쵸. 사람인데. 아, 헷갈리네. 그죠? 그렇죠. 영상에 네. 인공지능은 꼭 뭐 사람이 있어야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다 네. 알아들으니까 인공지능은 그죠? 얘가 이제 얘를 고소를 한 거예요. 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막. 얘가 이제 그 고소를 해서 얘가 내 물건을 가져가 놓고 네, 돈도 네. 안 갖고 지금까지 그쵸. 뭘 했는데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네가 정녕 네. 그렇게 하였느냐? 또 물어봐요, 얘가. 아. 이거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아. 네. 근데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내가 그게 너무 그냥 형편없어요. 당신이 네. 봐도 지금 막 울을 거래요. 네. 웃을 거예요.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쓰고 내가 되돌려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없어졌어요. 그 물건이 네.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원통하다 뭐 이렇게 그죠. 분하다 뭐 뭐 네.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얘 둘이 이 판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AI 저지 판사죠. 그죠? give verdict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네, 판결을 준다. 그게 어디에서? 앱에서 그죠? 앱에서 야. 판결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네가 잘못했네. 네가 지금 100만 원짜리니까 너는 지금 80만 원만 내고 너는 20만 원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보면은 네. 이게 앞에 화면으로 가려면 아, 네. 이거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얘가 지금 보시면 아 여기 앞에 이렇게 그죠? 자, 24시간 연중 무휴를 하니까 주로 판결을 2시, 3시에 제일 많이 해요. 야. 일하고 집에 가서 하고는 괘씸하네. 내가 네. 그 인터넷 그죠? 저 지금 이제 법원에다가 네. 내가 고소를 했어. 네. 그런데 평균 28분 만에 다 끝나요. 대부분.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떻게. 28분에 끝나고 그러면 뒤에 옆에 있는 내가 당하기만 당했으니까 그다음 또 지가 그죠? 항소를 하잖아요. 네.
그래도 38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평균적으로 38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법원, 모든 네. 판결은 한 달 안에 끝나야 인권 침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걸려요. 뭐 법원 송사 하나 갔다 하면 집안 망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거는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리고 그죠? 교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로봇을 그죠 데려다가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 미래는 정말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거 그죠 AI 구현 이렇게 판사가 인공지능의 미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챗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300만 건이고요 네네. 지금 위챗 변호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네, 진짜. 예. 예. 이제 이게 중간 단계로 네, 네. 위챗 변호사가 여기 뭐 300만 명이 생겼다든가 네. 막 그 정도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그죠. 인공지능으로 정보 자료를 순식간에 받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래? 이 사람이 이야기 하듯이 정말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인공지능으로 정보 자료를 그죠. 순식간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네.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판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좌관은 뭐 판사 보좌관 이런 거는 네. 당연하게 AI가 네, 이제 판사가 이미 네. 그죠? 판사가 바뀌는 거죠. 그죠? 판사가 보좌관을 쓰는 거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네. 나중에 판사 지뢰 없어지는 건데 그쵸. 예, 인텔리전트 트라이얼 1.0이라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판사를 대신하고요. 예, 아무튼 뭐 굉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야, 그럼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이제 뭐 AI 판사가 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요. 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 약간의 돈이 있으면 네. 이거 금방 가져와요. 내일이라도 이미 다 만들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아까 그 지금 소피아 만들고 로봇 만드는 소피아 만들고 아까 그레이스 만드는 이 팀들이 세계 인공지능 협회 네. 사람들이 만들어요. 벤 고르체리 그 협회 회장이에요. 제 친구 네네네. 저하고 책을 같이 썼어요. 인공지능 네. 혁명. 지금 이 책도 인공지능 혁명이야. 네. 벤 고르체리하고 같이 썼어요. 벤 고르체리 친구인 그죠. 네. 지금 이거 헨슨 로바틱스에 네. 데이비드 헨슨하고 같이 썼어요. 이 책은 저 AI 세계 보고서 그 팀들이 다 같이 쓴 건데 네. 거기서 이미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네요. 뭐 당장 뭐 판사가 바뀌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판사 이런 기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은 이제 위챗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게 이제 확대되는 그렇죠.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네. 처음에 그죠 우버 택시 나왔을 때 막 데모 네, 하듯이 그렇죠. 네. 지금 판사들이 전부 다 앉아서 데모할 거예요. 그죠? 자기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네, 네. 하지만 하라 그러세요.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 넘어가고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택시가 대신 나왔듯이 네, 네, 그죠 네. 또 타다도 지금 계속 나왔듯이 네. 세상은 이쪽으로 거대한 물결을 누가 네. 막아서야 그죠 아까 그 마차,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네. 죽음말수거협회가 네. 6년 동안 네. 반대를 했지만은, 그죠? 안 됐어요. 이처럼 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흐름에 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또는 뭐 네이버 네. 아니면 또 이런 프로그램을 그죠?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오면 이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져와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막 이제 데모하고 그죠? 저놈 잡아라 그쵸. 뭐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좋아하죠. 뭐 타다라는 서비스도 국민들이 되게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련인들의 반대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대해가지고 이제 무산. 정치권들은 그쪽에 투표가 많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왔잖아요. 네, 타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타다 말고 또 뭐 또 하나 더 있던데. 요즘 많이 생기긴 했죠. 예.